오, 얼굴로 볼수 있는 특이한 시 오픈. 공격력을 더 높이도록 하죠. 체력도 조금 더 높이고. 이제는 슬슬 다 조금씩은 높여줘야 되는 때입니다. 지금 아무래도 공격력은 되게 높아졌고, 그 높아진 공격력을 토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. 뭔가 환영같이 생겨갖고. 이게 저기 맞는 것 같은 느낌인데, 아니 불쌍해야? 맞지. 이제 곧 있으면은. 여기서 이제 사실 마법사한테 방어력 강화는 조금 사치긴 하죠. 그러니까 전사가 아니니까 조금 사치긴 한데 체력 강화는 했어요. 그래도 숫자가 높을 것 같아서. 방어력이 800밖에 안 되는 애한테 방어 강화 해봐야 얼마 안 늘어나니까요. 방어 강화는 애지간하면 하지 마세요. 자, 그 전에 먹을 게 있나 잠깐 살펴보고 가야죠. 풀타임 초기화, 예. 레벨업. 예전에 게임 보면은 레벨업 이러는 게임들이 간혹 있었는데 얘는 또 뭐야? 가끔 이렇게 빈결이 걸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조심하시고요. 네. 여기 보스룸이니까 파트너 이제 소환합시다. 보스. 듀얼 히트.
끝났나요? 응? 죽었나 보네? 1분 40초. 맵마다 별 3개 조건이 좀 다른 것 같네요. 곧 있으면 레벨 10이 되니까 콘텐츠를 조금 보고 끝을 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. 이게 배터리가 너무 많이 달아가고 계속은 못할 것 같아요. 일단 그리고 지하철 유저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. 드래곤 라자도 솔직히 지하철 유저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. 네, 재밌긴 해요. 이것도 재밌긴 한데 이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달고 거의 지금 촬영한 지 10분도 안 되는데 지금 한 50몇에서 지금 46까지 갔거든요. 이 정도면 답이 나왔잖아요. 어? 뭐지? 왜 실패지? 부활 한번 해볼까요? 부활을 할 수 있는데 부활을 하려면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롭네요. 100주엘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그렇게 쉬운 게임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이제 경험치가 중간중간에 올라간다는 거고 단점은 약간 애매한 조작감이 좀 단점이 되겠네요. 배터리가 너무 많이 단다는 것도 큰 단점이고
게임은 마력 개념은 없어서 이게 마법사인지 이런 식으로 보석 써야 될 일이 좀 많을 것 같으니까. 그 점은 감안하시고 하면 되겠어요. 네, 문제는 죄다 뽑기야, 뽑기. 이거 지금 무지래요. 일괄 판매는 불가능한가? 근데 왜 죄다 강화 시스템이죠, 이거는? 스토리. 보스 전투할
전투를 시작합니다. 마녀인데 완전 남자 목소리 있네요. 응? 이게 뭐야?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. 자, 지금 광폭화가 된다고 해갖고 이게 무적인 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게임을 진행하도록 할게요. 광폭화가 된 저거는 보통 무적 스킬 아닌가? 저런 거는. 끝난 건가요? 마녀는 사라졌지만 뭔가 따로따로 분리돼 있다는 점 자체는 나쁘지 않네요. 성 강화가 아예 컨텐츠네요, 얘는. 자, 이제 스킬을 한번 스킬이 되게가 미궁 오픈까지만 하고 끊을까 하군. 아, 강화 스킬 진짜. 아, 이거 이런 강화는 아닌 것 같아. 이런 강한 줄 알았으면 무기 팔질 말걸. 시작해볼까? 나중에 치명타도 좀 올려볼게.
지금 뭐야? 응? 시작부터 피가 달고 나오는 건 뭐죠? 끝났네요. 단박에. 이 정도로 뭘 먹으려고 한 걸까? 사실 저 파랭이 정도는 딱히 안 먹어도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거 나오면 그때 제대로 먹도록 하죠. 좋은 거 나와야 제대로 먹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재료예요, 재료. 얘로 그 정도로 좋은 건 없어서. 게임은 이거 정도만 하고 딱 지울게요. 그게 더는 못하겠어요. 배터리가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. 게임이 재미없다 이런 건 아닌데 시작해볼까? 게임이 재미없다까지는 아닌데 이게 시간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하는 시스템이에요. 절대. 오래 할 사람들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. 다만 배터리가 상태가 좋으신 분들한테는 추천해줄 수 있어요.
오, 예. 빈혈 돼도 상관없어. 한동안 피해복하는 게 더 큰 목적이라. 아씨, 근데 보조 카일은 갑이네요. 생긴 대로 하찮은 상대였어. 생긴 대로 하찮은 상대였어. 자, 일단 나가기를 할게요. 이제 다 됐기 때문에 그냥 뭐 딱히 콘텐츠가 더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. 이 정도 컨텐츠 했으면 된 것 같아요, 개인적으로. 자, 이게 보스다 이거예요. 뒤에 이제 EXP, 아이템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 것도. 겁나 스테이지가 길긴 한데 그냥 이 정도 있다 라고만 얘기하고 싶고. 자, 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몇 탄까지 있냐. 까마득하네요. 시나리오를 되게 길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. 와, 와, 잠깐, 끝이 어디야? 20탄? 20탄 다 깨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. 사람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. 네,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게임. 초월의 문명을 치밀한 결계로 보호받기도록 위험자. 방어구 듀얼스톤, 무기 듀얼스톤. 부서질 거야. 자, 근거리나 원거리나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어요. 파트너 수와 상당히 쉽죠잉? 광폭카만 제대로 되면 상당히 쉬웠어요. 지금은
시험이 완료가 됐는데 도전이 안 되네요. 호텔에이드를 한번 해볼까? 키메라 둥지를 한번 해볼까? 그냥 랜덤 유저가 낫겠어. 딱히 뭐방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무슨 컨텐츠인가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. 진짜 레벨 10 오느라 되게 지쳤네요, 저도. 이 게임은 사실 좀 약간 루즈한 감이 있어서 금방 지치는 것 같아요. 사람들로 하여금 좀 지치게 하는 감이 있어요. 근데 재밌다, 재미없다라고는 말을 못하겠고, 어느 정도 할 만한 정도? 자. 응? 이네요 그냥? 뭐지? 한 방으로 그냥 죽어요. 오, 그렇구나. 솔직하게,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게 되게, 운영자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는 그런 느낌이겠지만, 참고로 레이드는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있긴 한데,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 보여드릴게요. 이건 레벨이 되게 중요하네요, 진짜로. 파티레이드 보상. 레이드는 여기까지고 침략전 한번 적들의 본거지를 찾아낸 크로노스는 정화된 크로노스의 부하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본
어둠의 소리가 들려오는가? 응? 따분한 싸움이었어. 경태와 침략을 뭔가 허무하게 끝나는데 되게 그러면 이게 내 배치도 있고 뭐 이런 식인가 보네요. 쉽게 말하면 테마를 변경할까? 이런 식으로 체험도 해볼 수 있고 그러네요. 가까이 오지 마. 부서질 거야.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. 네. 마지막으로
파멸의 팀을 쳐볼까? 지금 보니까 어디까지 강화되나 이제 미련이 없으니까 저 돌로 어떻게 강화시키겠습니까? 소지품에 돌을 합성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. 재련 헐? 뭐야, 그러면 딱히 콘텐츠도 없잖아. 야,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? 진짜? 돌을 그러면 왜 없고 왜 있어? 이 느낌인데, 정확하게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빠이.